이것은 대학교 시절 관심 있는 친구의 친구에게 다가가서 먼저 친해진 다음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내 친구 박종범의 기술을 보며 갈고 닦은 기술이지. 이 자식. 있으면 말씀하세요. 새해 주안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게는 뼈다귀 해장국 전문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까르보나라와 그 다음에 랍스타 그 다음에 기름에 저 식빵 주면서 마늘빵 주면서 그 다음에 새우 들어가 있는 거 콤파스? 아닌데 감바스! 감바스! 이런 메뉴를 이제 뼈다귀 해장국 집에서 찾고 계신데 일단 접수는 받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메뉴를 몇 년 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받고요. 일단 저희 집 뼈다귀 해장국 전문집 바로 그 뼈다귀 레넥톤 뼈다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넥톤 전문점에선 또 메인 메뉴가 레넥톤이겠죠. 레넥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반드시 기억해주마. 근데 요새 레넥 미드로 잘 안 쓰잖아. 잘 쓰는 것만 해야 하나요 그럼?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해야 해요? 이런 세상에 분노 67 정도 레넥톤이구만. 상당히 화가 나 있어. 연정이. 오케이. 그냥 피들 와드만 하는구나. 오케이. 똑똑한데? 여기다 핑크와드 오래 쓰거든요. 여기다 핑크와드 하면 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핑크와드가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47분 동안 살아있었어. 핑크하드가 47이면 인간으로 따지면 147세까지 사신 거나 다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롤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여기다 딱 박아놓네. 그런 기록 없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3레벨을 찍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3레벨을 찍어주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학살 좀... 마무리까지 깨고 딜을 넣으면서 이제 제이스가 당연히 이제 풀을 쓰는 게 타워 쪽이기 때문에 미리 타워 쪽에 한 발짝 앞으로 붙어서 나도 풀을 쓰면은 평타를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딱 제이스는 당연히 저를 이제 마음 급사 따라오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보이는 시야에서 시야 낚시를 통해서 이제 EW를 물어준 거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낚시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제이스 입장에서 진짜 억울해. 나는 백업 가주려고 하다가 마스터이 때문에 죽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글과의 사이가 약간 소원해질 수밖에 없지. 그 결과 이제 멘탈 약한 친구는 정글에게 채팅을 하게 되면은 초반부터 정글과의 사이는 완전히 금이 가게 되는 것이지. 개굿. 여기서 들어가자. 근데 여기에 또 이 바위개가 있다? 이건 또 까먹고 가야지. 아 좀 생각보다 느린데? 까먹는 게? 라인도 한 라인 더 밀고 가야겠네요. 오케이 저도 집에 가서 아이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뭐 마스터이를 사실 빨리 무는 게 포인트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드 특성상 탱을 가야 되는 비중이 약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객의 발톱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넥톤에겐 이빨이 무기지만 자객의 발톱을 가는 순간 발톱까지 무기가 되지. 어차피 그거 쓰고 못 들어오잖아 이 자식아. 들어와 자식. 롤만 하면 나는 황정민 씨처럼 땅이 세진다. 다이브 각이죠? 살짝 이거 하는 척하고 다이브 넣을게요. 뭐야? 아니 반속 지리네. 아니 나 때리면서도 얘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잔뜩 겁내고 있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반속인데. 아 이 신속한 친구를 막을 수가 없겠구만. 300원 정도 한 100개 하실래요? 아이 춤신충앙. 야 뭐야 아까 왜 이래 또 602205? 개쩌네? 전판도 그렇고 우리 바텀이고 개쩌는 친구들만 걸리는구만. 좋다. 아 궁을 느리게 켰어. 아니 나는 딱 진짜 레넥톤이 스킬도 빠르게 나가고 좀 빠른 친구라서 스킬 쓸 때 약간 공박기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오오오
개느리 개쓰네 스킬을. 아니 궁극기 왜 이렇게 느리게 써 레네톤. 정말 실망인데. 천원 모아서 빨리 집에 가고 있다. 자고 가고 싶다. 자기에게 발톱만 사면 지존 샌드 진짜. 어 지금 오바했네. 여자한테 자식감이 어디 우리 사미라 씨를 바텀에서 6길 영데스 사머시에서 예뻐 죽겠는데 사미 사미라를 건들려고 해. 사미라를 건들려고는 날 넘어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했지? 아이고 아 차라리 마스터이를 처음에 보는 게 나았겠는데. 어 다소 아쉽네. 그 웬 033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친구 제 구실도 못하고 어 판금장화 신어주는 게 제일 낫겠다. 판단 여전히 구리네. 판단이 구리다고? 알겠어. 더 이상 판단이 구린 채로 살아가지 않겠어 짜씨가. 어때요 제 판단 어떻습니까? 제압되었습니다. 와 뭐야? 아니 가위 들고 있길래 미용사인 줄 알았는데 머리통까지 잘라버렸네. 머리만 자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웬 이거 진짜 너무 개사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쎄도 되는 거야? 0길 3대에서 3호씩짜리가? 아 그 웬이 근데 진짜 맞다이는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이게 내가 두 턴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한 턴에 걸쳐서 해가지고 아이 아쉽네. 콩 없이 싸운 것도 문제, 콤보 다 빠졌는데 피벼준 것도 문제. 저는 거의 문제하군요. 안 되나? 아 저만 걸어줄 걸 그랬다. 구엔 잡으려면 불크는 필요 없고 스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스테락을 좀 갈게요. 구엔 1대1이 진짜 쎄. 악어 고기 먹고 나서 구엔이 단백질 섭취하고 근육량이 엄청 증가한 것 같다. 쉔까지 잡아버리네 이 딱정벌레를. 기존 단단한데 빨리 밀자 저 걸어. 아 또 구엔이 왔네. 아 레벨이 또 12레벨이시네 기존 쎄네. 가만 없을 텐데. 이번에 한 콤 벌고. 자 이번에 이번에 없잖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한 번 딱 스킬 빼면서 뼈방패 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 딱 자발로 딜량 누적시키면서 바로 마무리 딱 해버려야 돼. 이렇게 깨고 제가 딱 처음 딱 싸우면서 한 번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없다면 그럼 안 되지.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늘 수 있어.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알리스타를 이용해서 제이스에게 다가갔지. 좋았어. 접근 방법이 좋았다. 이것은 대학교 시절 관심 있는 친구의 친구에게 다가가서 먼저 친해진 다음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내 친구 박종범의 기술을 보며 갈고 닦은 기술이지. 진짜씨 집에 가서 스타락에. 아 근데 이거 애들이 저 카타 갖고네. 이런 건 가주는 게 인지상정. 내가 늦더라도 가면은 다 쓸어 먹을 수 있는, 쓸어서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팀원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군요. 그냥 집에 갔다 올걸 그랬습니다. 아 개!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개! 개굿! 좋다. 오케이. 아 피드를 치기 친구 고생해서 주려고 했는데 입 벌리고 혓바닥 내미는 게 놔줘! 명품 리더십 쳐! 이렇게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뭔가 주기 싫다. 아 사미라한테 줘야겠다. 사미라한테. 어 기존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미라 씨에게 서포 주려고 했는데 서포 차이. 사미라한테 잘 줬네. 사미라가 조금 더 진중하고 받을 만한 친구인 것 같다. 오케이.